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숑입니다. 오늘은 단발머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봤고요.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머리를 해볼게요. 가운데 쪽 머리 묶어주시면 돼요. 뒤쪽으로 묶어주실 땐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셔야 되고요. 그런 다음 양쪽에서 이제 머리 가져오실 건데요. 가져오실 땐 뒤로 끌고 오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려서 묶으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무는 것보다, 물론 그냥 묶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저 잡아당겨서 조금 고정 단단히 해주시고요. 반대쪽 머리도 끌고 와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제가 갖고 있는 이 가발 같은 경우는 층이 좀 많이 진 편이에요. 층이 있는 조금 편이어서 저는 머리 하기 전에 왁스 좀 바르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좀 꺼졌잖아요. 좀 가라앉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볼륨 살려줄게요. 양쪽 머리 옆에서 갖고 온 머리도 물론 이렇게 살짝살짝 볼륨 만들어주셔도 돼요. 이제 뭐 심심하시면 머리 장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영상도 운동해서 한번 예쁘게 해보세요.